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문자를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두 번째 수업이기 때문에 이전 수업, 이 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한 수업을 꼭 보셔야지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저는 메모 앱으로 다시 들어가서 자, 여기서 이 한때 이땅 위에는 컴퓨터라고 하는 요 메뉴를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글씨가 아주 많죠? 여기 있는 글씨들을 제가 한번 편집을 한번 해볼게요. 자, 편집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무언가를 선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문자를 선택한다, 복사하건 잘라내건 간에 그것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을 해당되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기 컴퓨터라고 적혀 있는 이거 있죠? 여기 있는 이 문자를 제가 요 법인과 뒤로 옮기고 싶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컴퓨팅이라고 하는 문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선택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손가락으로 화면 아무데나 꾹 누르고 계시면 돋보기가 나올 겁니다. 그럼 그 돋보기를 이용해서 이 선택 작업을 하는 건데요. 해볼게요. 꾹 누르고 있으면 돋보기가 나오죠. 그럼 이 돋보기를 이렇게 움직여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어들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강조 표시된 부분 있죠. 저게 뭐냐면 현재 선택된 자 단어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이 컴퓨팅이라고 하는 요 글자를 선택을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해서 요 컴퓨팅이라고 하는 게 위치하는 곳까지 손가락을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저 컴퓨팅이라고 하는 부분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됐죠. 그럼 저게 지금 선택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이 상태에서 손가락을 떼면은 메뉴가 나타납니다. 복사하기, 전체 선택. 그럼 전 여기서 복사하기를 이렇게 탭을 하면, 예, 탭을 하고, 보시는 것처럼 메뉴가 사라지고요. 지금 상태는 뭐냐면, 컴퓨터 는이라고 하는 문자가, 예, 복사가 된 상태인 겁니다. 자, 그리고 요 끝에서 다시 이 손가락을 꾹 누르고 계시면 돋보기가 나와요. 그럼 이 돋보기가 나온 상태에서 손가락을 떼주면 붙이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붙이기를 선택해 주시면 컴퓨팅을 이라고 하는 말이 법인과 뒤로 위치하게 된 거죠. 아시겠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제일 먼저 이 손가락으로 탭을 하면 돋보기가 나오고 손가락을 떼면 메뉴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뉴를 이용해서 편집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기에 있는 취미인이라고 하는 요 문자를 선택해서 이 문장의 제일 뒤로 옮겨볼게요. 자, 그러면 취미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손가락을 떼시면 선택, 전체 선택 붙이기가 있는데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전체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화면에 있는 모든 문자들을 다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취미인으로 손가락을 탭한 다음에 손가락을 딱 떼시면 선택이 있는데 선택을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요 선택해 보시면 메뉴들이 이렇게 있는데 밑에 보시면 이렇게 동그란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지금 동그란 게 나타나고 있죠? 그럼 여기 있는 이 동그란 거 위아래에 있는 것들이 바로 선택의 범위를 바꾸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기능을 이용해서 선택의 범위를 바꿀 건데 제가 날에는부터 꼬꼬마 들도까지를 선택해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이 조그만 원을 잘 손가락을 올려놔서 선택하고요. 그러면 위에 보시면 돋보기가 네모난 돋보기가 나타나죠. 네모난 돋보기는 무언가를 선택할 때그 선택에 도움을 주는 돋보기예요. 그래서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여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선택하는 범위를 그러니까 어디까지 지금 선택됐는지 보여주죠. 이렇게 이게 없으면 내가 지금 어디 선택하고 있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손가락을 놓으시면 되고요. 다시 밑에 있는 요 동그라미 다시 탭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쭉 움직인 다음에
꼬마 들도까지 갔을 때 손가락을 떼주시면 날에는 추미애인인 꼬꼬마들도까지가 선택이 된 거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오려두기라면 이게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저 방금 삭제한 부분을 기억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편집하고 싶은 위치, 그 방금 복사 오려두기한 문자를 위치하고 싶은 곳에다가 손가락 그 커서를 위치시키고 손가락을 꾹 누른 상태에서 돋보기가 나오면 손가락을 떼줍니다. 그리고 붙이기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하면 날에는 추미애인 꼬꼬마들도라고 하는 것이 붙여넣기가 된 거죠.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중간쯤에다가 선택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탭을 하시면 그 손가락이 떨어지는 곳에 커서가 위치합니다. 만약에 좀더 자세하게 이 커서의 위치를 껌뻑거리는 게 커서죠. 커서 위치를 변경하고 싶으면 손가락을 꾹 누르면 돋보기가 나오고 이 돋보기에 있는 커서를 이용해서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저기서부터 편집을 하고 싶으면 이렇게 안녕 아이고 안녕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입력하고요. 만약에 여기 있는 지도라고 하는 문자를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요저 커서를 도자 뒤로 이동시키고요. 그리고 손가락을 떼고 여기 있는 X 버튼 있죠? 요거를 이렇게 하면 지도라고 하는 부분이 삭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완료한 다음에는 예, 여기 있는 완료 버튼을 누르시면 예, 저장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설명드릴 거는 여기 제가 지금 무언가를 편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편집하고 있는 거를 취소할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제가 효도코딩이라고 입력했는데 제가 지금 입력한 걸 취소하고 싶어요. 그러면 전화기를 흔들어 주세요. 그러면 입력 취소라고 하는 게 나오죠. 요거를 선택하면 방금 제가 입력한 게 취소가 됩니다. 또한번 흔들어 주면 제가 아까 입력했던 게 다시 취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지도라고 하는 거 아까 제가 삭제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여기서 또한번 흔들어 주면 좀 세게 흔들어야 돼요. 자, 나와. 예, 취소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취소한 거 다시 취소하고 싶다. 그러면 밑에 있는 복귀라고 하는 걸 선택하면 취소된 걸 다시 취소했던 걸 다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말이 복잡하죠? 이걸 이제 컴퓨터에서는 undo, redo라고 하는데 예, 그런 기능을 흔드는 걸 통해서 예, 실현할 수가 있는 것이 아이폰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컴퓨팅이라고 하는 이 문자 있죠? 이 문자를 선택해서 이거를 누군가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컴퓨팅을 선택하고 복사를 해둡니다. 좀 길게 할까요? 그런데 이제는 취미인인 컴퓨터 학원을 자, 선택,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이제는 취미인들을 위한 컴퓨터 학원이 없다. 몸에 좋은 계통은 귀염법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하고 복사를 합니다. 그럼 지금 이 아이폰이 제가 선택해서 복사한 문자를 기억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앱을 꺼줍니다. 그리고 메시지. 문자 보내는 메시지 있죠? 이 메시지를 선택하고, 자, 여기, 문자를 입력하는 요 부분에다가 손가락을 탭해주고, 손을 떼시면, 붙이기라고 하는 메뉴가 나와요. 요거를 탭해주시면, 방금 제가 복사한 것을 이쪽으로 옮겨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집이라고 하는 기능은, 아까 쓰고 있었던 같은 화면, 그 메모장 있죠? 그 메모장이 한 화면 안에서만 편집을 쓸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복사한 문자는 다른 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아이폰에 어디에서든지 그런 것들을 복사하고 붙이고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고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2시간에 걸쳐서 그 키보드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키보드 사용법 아주 중요합니다. 키보드를 잘 못하시면 아무래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위축이 될 거고, 위축이 되면 실력이 늘지 않기 때문에 키보드 사용법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익숙해져야 되고,
예, 빠른 속도로 타이핑을 하는 것도 계속해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행하시면서 제가 했던 강의를 천천히 돌려보면서 하나하나 따라 하시다 보면 예, 언젠가는 빠르게 타이핑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한요 정도 속도로 타이핑을 해요. 안녕, 하, 세, 요. 예. 물론 저는 빨리 치는 편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촬영하면서 하기 때문에 잘 입력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이것보다는 빨리 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요 정도 속도, 저보다는 빠른 속도를 칠수 있도록 자꾸 연습해 보시면, 예, 스마트폰 고수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키보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릴게요.